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새해가 되고 봄이 되고 그러면 희한하게 산뜻한 이런 앞치마 하나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앞치마 이렇게 좀 예쁜 거 고르다 보면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봉틀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저랑 같이 오늘 한번 앞치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그닥 요리에는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제가 옷을 아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할 때 뭐 냄새도 배고 설거지 하다 보면 물도 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앞치마를 꼭 구비해두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는 앞치마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만들어 볼 앞치마는 플러하고 막 봄이니까 여성여성 하면서 굉장히 막 예쁜 디자인의 앞치마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 판매되고 있는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패턴 중에서 알맞은 사이즈를 오려내고요. 그 패턴을 대고 원단을 재단합니다. 판매되는 패턴을 사용할 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곳은 가위집을 넣어서 정확히 표시해 두어야 작업이 편리합니다. 어깨끈을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끈이 두 겹이 되도록 반으로 접어서 C접을 안으로 접어 다림질한 후에 사각형 모양으로 상침해주면 되는데요. 원래 들어있는 패턴에는 어깨끈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는 원단이 모자라 제 길이에 맞춰서 중간 D링만 사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판 두 장은 위 3면을 재봉하는데 이때 어깨끈을 사이에 넣고 함께 재봉해줍니다. 그걸 뒤집어서 다시 겉에서 3면을 상침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허리단은 C접을 접어 다린 후에 겉길이 맞대어 놓고요. 허리끈은 마치 바이어스 테이프처럼 C접을 안으로 접어 끝부분은 마무리하여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끈을 허리단 사이에 끼워 넣고 양쪽 C접분을 남긴 채로 재봉하고요. 그 허리단 사이에 아까 만든 앞판을 끼우고요. 다시 함께 재봉하여 뒤집으면 윗부분이 완성돼요. 치마의 밑단은 두 번 얇게 접어서 정리했고요. 허리 부분에 주름을 잡습니다. 이 패턴은 맞주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표시해 놓은 부분에 맞춰서 양쪽에 주름을 접어 여러 개의 맞주름을 만들고요. 가재봉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허리단을 얹어 한쪽을 재봉하고 다른 한 장으로 감싸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재봉을 하고 나서는 이제 요 안쪽으로 접어 놓았던 요 다림질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위로 이렇게 씌우면서 여기를 재봉해 주면 마무리가 될 텐데, 여기만 재봉하지 말고 이 지금 허리 부분, 벨트 부분이 이렇게 네모났잖아요. 직사각형 그 모양을 따라서 상침을 쭉 해주면 더 예쁘고 모양이 평평하고 이렇게 잘 잡힐 것 같아요. 안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앞치마만 했을 뿐인데 굉장히 참한 섹시가 되네요. 이게 마네킹 했을 때랑 사뭇 다른 느낌이 나는군요. 제가 이거를 입어보니까 약간 천립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어떤지 이렇게 린넨이랑 약간 면이 섞여서 그런가?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했는데 약간 이 부분이 조금 넓긴 한 것 같아요. 약간 더 좁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이렇게 허리를 동여매는 부분은 제가 워낙에 이 허리가 통짜라서 좋지 않아? 약간 더 짙은 색으로 해서 약간 더 축소해 보이는 그런 색을 할걸 그랬나봐요. 그래도 더 하얀색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화사하긴 하죠? 자기 만족이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제 주방 장갑을 만들어 봅니다. 겉감 4장과 다른 배색 겉감 2장에 접착솜을 붙여주었어요. 제가 사용한 건 4온스짜리 접착솜이에요. 밑이 납작하게 생긴 겉감 2장끼리 맞대어 놓고 표시가 된 부분까지만 재봉하고요. 그걸 단색 겉감과 다시 마주대고 위쪽으로 반바퀴 또 아래쪽으로 반바퀴 그렇게 재봉해 줍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저런 모양으로 완성되는데요. 바이어스 테이프를 재봉해서 거리를 만들어서 가재봉해 놓았고요. 이제 저 과정을 똑같이 해서 안감을 만들어줍니다. 안감은 그대로 장갑 안으로 넣어서 입구 부분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바이어스 테이프를 사용해서 동그랗게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바이어스 테이프를 약간 접어서 시작하면 겉에서 보기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방장갑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주방장갑 추천합니다. 저 같아도 누가 뭐 만들어서 이거 선물한다 그러면 좋죠. 이게 주방장갑 만들 때 보니까 이게 저희가 뭐 2분의 1만 뭐 4분의 3만 뭐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요거를 한 마씩 만약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 주방장갑이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았다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하면 좋겠죠? 네, 오늘 이렇게 새해 되면 왠지 만들어야 될 것만 같은 아이템으로 제가 앞치마하고 주방장갑 세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재료나 패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